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 응답을 우리가 받아 보셨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 제목은 기도 응답 받는 기쁨을 누리자입니다. 기도 응답을 받는 그런 기쁨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이제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은 기도 응답을 받았기 때문에 그 맛을 느꼈기에 이 자리에 오신 줄 믿습니다. 앞으로 살아가면서 기도 응답들을 하나님께 받고 더욱더 믿음으로 승리하는 인생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 우리가 구하여서 기도해서 응답받는 그 기쁨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기쁨은 어떤 때는 세상을 다 얻은 듯한 이루 말할 수 없는 기쁨을 누렸고 또 여러분들 누리지 않았었습니까? 오늘 말씀에 보면은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인데 좀 이렇게 깊이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 여기서 그 너희가 내 안에 거한다는 말씀 아시겠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이라는 그 말씀은 바로 그 예수님의 말씀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더 여기서는 간절한 기도를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있으면 또 우리가 간절한 기도를 하게 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 이 말씀은 그리스도와 연합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연합되었다는 것을. 그리고 이 부분은 마가복음 11장 24절에 보면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이 말씀과 평행을 하는 그런 복음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만 가슴에 새겨져 있으면 우리 인생에 승리하지 않을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말씀과 또한 간절한 기도를 내가 붙잡고 있으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리스도와 연합되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대로 믿으면 우리가 인생에서 그대로 되리라. 여러분들이 간증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서 응답받기 위해 이제 성경 말씀에 이제 많은 말씀들이 있는데 네 가지 방법을 여러분들에게 같이 은혜를 나눴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 네 가지가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이라는 그 부분에 포함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걸 좀 세부적으로 같이 나누겠는데 첫 번째는요. 따라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구하여야 합니다. 구하여야 합니다. 네, 우리가 이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구해야 된다는 거죠. 야고보서 4장 3절에 보면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구하긴 구하는데 뭐 하려고? 정욕에 쓰려고. 많은 사람들이 이기적인 기도를 합니다. 잘 먹고 잘 살게 해달라고 나만을 위한 그런 어떻게 보면 이기적인 그런 기도인데요. 그런 기도 하지 말라는 거죠. 누가복음 11장 31절 32절에 보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믿는 자가 이방인들처럼 자신의 욕망만을 채우려고 구하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허락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응답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반면 우리 잘 알고 있는 솔로몬 왕 어떻습니까? 다윗 왕에 이어서 어려서 왕이 되었는데 하나님께 간구하죠. 뭐라고 간구하냐면 백성을 잘 다스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겁니다. 간구하는 거죠. 그런데 이 기도가 하나님 마음에 그 합한 기도가 되었던 거죠. 그래서 열왕기상 3장 13절에 보면
내가 또 너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에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이가 없을 것이라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에 합한 기도가 되니까 그것만 주는 게 아니라 지혜만 준 것이 아니라 부귀와 또 영광도 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한 기도 말고도 제목 말고도 다른 것들도 하나님께서 그 기도가 기뻐하시면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으시고 그렇게 간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가복음 11장 33절에 보면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의 의를 위해 또 그의 나라를 위해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준다는 것을 믿으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구하시는 그런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만 구하면 하나님께서 그 어떤 기도이든 다 이루어주신다는 것을 믿고 기도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기도응답 받기 위해 따라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해야 합니다. 구해야 합니다. 네.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하나님 말씀하고 있어요. 그 예수님의 이름에 권세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에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셔야 되는 거죠. 우리가 기도 마지막에 늘 습관적으로 하는 예수님의 이름이 아니라 정말로 간절하게 예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그런 사모함으로 간절함으로 그렇게 동반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8절에 보면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지혜를 구하면 지혜도 주시고 다른 것도 주십니다. 또 물질을 구하면 물질을 주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능력을 구하면 능력을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부흥을 구하면 부흥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구하지 않으면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이룰 수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야고보서 4장 2절에 보면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그래도 우리는 지금 구하는 자리에 오셨잖아요. 여러분들 방송으로 듣는 우리 성도님들도 여기 있는 우리들도 하나님께 구하시면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는 그런 믿음의 확신 가운데 오늘 하루도 인생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왕은 하나님께 구하고 묻는 모습이 성경에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께 구하지도 않고 묻지도 않고 자기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고 하려고 할 때는 낭패를 당하게 되는 것이죠. 반면에 누가복음 18장에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한 억울한 일을 당한 과부를 보십시오. 그 과부는 자신이 감당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났을 때 밤낮으로 부르짖고 간청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과부는 그 과부의 문제는 해결되었음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여기서 이 초대왕 사울왕과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 과부 어떤 차일까요? 바로 믿음의 차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진 믿음이냐, 형식적으로 믿음이 생각 속에만 존재하는 것이냐.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쉬지 말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쉬지 말고 기도한다는 게 뭐예요? 응답이 될 때까지 기도하는 것이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기도해야 문제가 해결되고 또 기도해야 우리들의 필요가 채워진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날마다 쉬지 않고 기도해야 비로소 하나님의 평강으로
살 수 있음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 예수 이름으로 간절하게 사모함으로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예수님의 권세, 우리가 자녀된 권세, 또 하나님 예수님의 그 능력, 그것이 우리들의 능력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세 번째로는요, 따라합니다. 회개하면서, 회개하면서 구해야 합니다. 구해야 합니다. 이사야 59장 1절 2절에 보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손이 짧아 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오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아니하게 함이니라. 이 죄악을 회개하지 않고 기도하면 듣지 아니한다 말씀합니다. 이 사울왕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 범죄한 후 회개치 않고 한 기도는 하나님은 듣지 않으셨어요. 반면에 사무엘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무엘상 7장 6절에 보면은 이제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서 물을 길어 여호와께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아니라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기도를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사무엘상 7장 9절의 후반에 보면 따라합니다.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네, 그 온전한 범죄를 통해서 이 회개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응답하심을 보게 돼요. 이게 이제 그 모나미 153 볼펜이거든요. 근데 이 볼펜이 볼펜을 만든 분이 송삼석 장로님인데요. 그 장로님은 사업이 한창 어려울 때 기도를 하는데 기도하면서 보니까 이제 사업하면서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한 게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잘못한 것을 이제 사세하게 얘기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주일 성수를 바쁘다고 하지 않았던 거예요. 나갔다 안 나갔다. 그리고 돈을 많이 벌려고 또 십일조를 안 했던 거죠. 그리고 새벽 기도를 안 한 것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간절히 기도했던 겁니다. 그러면서 철저히 회개한 후에 그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 볼펜이 50억짜리가 자루가 팔리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예요. 망해가는 회사가 볼펜 50억 자루를 파는 것이 가능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 기도, 회개 기도를 받으시고 이것이 50억 개 이상이 팔린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들 이 회개의 기도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응답받을 수 있다는 걸 기억하시고 저도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 있으면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는 그런 은혜의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잠언 28장 13절에 보니까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응답을 받기를 소망하십니까? 그러면 먼저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회개하지 않고 기도하면 응답을 받을 수 없다는 사실도 같이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로 따라합니다. 믿음으로 구해야 합니다. 네, 지금 기도하시는데 믿음으로 기도하시길 바라요. 야고보서 1장 6절 7절에 보면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온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요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믿음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믿고 구하면 응답받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고 구하면서 믿고 구하면 우리가 초자연적인 기적이 우리들에게 나타나는 거죠. 성경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모세가 믿음으로 기도할 때 홍해바다가 갈라졌습니다. 또 엘리야가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늘에서 불이 떨어졌습니다. 백부장의 그 하인이 몹시 병을 앓고 누워있고 죽게 되었을 때 믿음으로 간청할 때 예수님께서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했는데 그 백부장은
가실 것 없습니다. 여기서 말씀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집에 있는 하인이 낫겠나이다 하면서 그 믿음의 고백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놀랍게 여겨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실 예수님을 감동시키는 놀랍게 여기는 그런 믿음이 이 백부장의 그 칭찬받는 믿음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믿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8장 13절에 보니까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죠.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 기적이 일어났네요. 여기에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기적이 여러분들의 기적이 되기를 원해요. 마태복음 9장 28절 29절에 보니까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하니 이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의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그 눈들이 밝아진지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나아갔더니 그와 같은 역사들이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인생 현장에서도 그런 믿음의 믿음으로 구한 기도가 응답되는 그런 인생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라 했습니다.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믿고 조금도 의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의심하는 자는 받을 줄을 생각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조금도 의심하지 말고 믿고 간구하여 기도응답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을 통해 기도응답을 받으려면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제 네 가지 그 말씀을 전해주셨는데 오늘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 본문 말씀을 같이 한번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본문 말씀 15장 7절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리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하여서 그리스도와 함께 하시니까 주님께서 우리가 기도하는 그 기도가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그 간증이 우리들의 간증이 되기 원합니다.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있으면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면 그와 같은 역사가 오늘 네 가지를 말씀을 드렸잖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고 회개하면서 구하고 믿음으로 구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리하면 이루리라. 오늘 말씀을 통해 주시는 방법대로 이 네 가지를 여러분 소유하시고 우리가 늘 주님 안에 거하면서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해서 기도할 때마다 응답받는 축복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의 삶 속에서 열매 맺기를 간증하기를 또 찬양이 끊이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하나님 이 말씀을 약속의 말씀을 저희 붙잡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어느 순간에도 주님 안에 거하게 하시고 또 주님의 말씀이 또 주님 앞에 그 기도를 하게 되면서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면 그대로 이루리라는 그 이 약속의 말씀에 그 기도의 응답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삶 속에서 펼쳐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승리한 인생 되기를 원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